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 또 코트를 웃겨라 하는, 예, 매주 일요일 나라는 코트를 웃겨라, 영도로 웃겨라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기존에 있던 상금들 중에서 안 나갔던 상금들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 사비로 이 문상, 예, 문상을 50만원어치, 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열혈 팬분이신 우리 푸딩님께서 또 지원해주신 배달의 민족 쿠폰 3만원짜리 쿠폰 10장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평균 웃는 그 빈도수가 한 6번은 기본으로 웃는 것 같고, 뭐 많게는 거의 뭐 8분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예, 웃겨주시면은 그만큼, 예, 해자로운 상금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금 목록부터 공개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돌림판 키고요. 야, 이거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여라. 상금, 자, 일단은 배민 쿠폰 3만원, 요거 10장이죠? 10장. 그리고 문상 5천원, 문상 만원, 문상 3만원, 문상 5만원, 문상 10만원, 그리고, 야, 이거 너무 해자다. 아니, 너무, 이게 그냥 너무, 너무 해자예요. 최소 3만원이에요. 똥찌꺼기 좀 넣어야 돼요. 똥찌꺼기 좀 넣자고. 네. 똥찌꺼기 목록 좀 주세요, 그러면은. 자, 똥찌꺼기, 1번 똥찌꺼기, 똥찌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일단 손발톱 정리키트, 햄스터 수술도 보고. 손발톱 정리키트. 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매주마다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가져가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계속 지금 상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예, 집에 굴러다니는 발톱깎이 손톱깎이에 녹이 들어있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파상풍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요겁니다. 예, 요거고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쓰는 거 안 주죠. 제가 쓰는 걸 왜 줘요, 여러분들. 내가 쓰던 걸 남한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방송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든 날아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또 끌어내리기 위해 쓰는 많은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예. 안 돼. 헌거는 주는 게 아니다. 또 뭐 있죠? BBQ? BBQ 황홀? 예. BBQ 황홀. 그리고 또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는 하지 마. 왜요? 베스킨 라빈스. 베라. 쿼터로 가시죠, 쿼터. 베라 쿼터. 베라. 아니, 이제 베라 주지 말고 요아정. 아니다, 이건 다 배민 쿠폰에 되니까 베라 패밀리. 이거 수저 젓갈, 이거 너무 해잔데요, 형님. 저거 문상 5천원을 좀 여러 개 추가를 하죠. 똥을 좀 넣어야 돼요. 수저 젓가락 세트. 예. 그리고 디퓨저 세트는 이제 빼죠, 이제. 디퓨저 세트 빼. 예, 빼고 목선풍기, 이건 안 나갔으니까. 목선풍기. 예, 목선풍기는 넣고. 아니, 그냥 여기서 한번 우리가 테무를 들어가서 하나 주는 거 어때? 테무로 들어가서 한번 지금 쇼핑 한번 해볼까? 테무? 빠르게. 근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배송이. 아, 배송 오래 걸리는 건 어쨌건 받는 거니까. 디지털 가전으로 해가지고 좀 드려볼까? 뭐 갖고 싶으세요? 겨털깎이 있네. 겨털을 깎는다고요? 사타구니 겨털깎이 있네. 목선풍기 여기도 있다. 7,000원짜리.
오, 겨털깎기 좋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겨털깎기. 겨털깎기. 이거 제가 직접 구매해서 드리는 겁니다. 뭐 테무에서 뭐 받아가지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오, 스마트 체중계. 야, 이거 자동 쓰레기통 좋아 보인다. 이거 내가 화장실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랑 같은 거네요. 요거 어때요? 쓰레기통? 자동 쓰레기통? 이거 좋아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22리터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예, 화장실에 쓰기 딱 좋은. 내 거보다 더 좋은데요? 이거 자외선 나오네. 내 거보다 더 좋은데? 그래, 이거 자동 쓰레기통. 22리터 자동 쓰레기통. 아, 지금 영도는 지금 싸고, 지금 이렇게 그 쏘고 계셔도 괜찮아요. 차례대로 틀어드릴 거고, 영도는 지금 쏘셔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재생 안 틀어놨으니까요. 그리고 또 뭘 드려볼까? 뭐 드릴 만한 게 더 없네요. 요거 하나 드릴까? 이건 나도 갖고 싶다. 멀티탭. 아니 멀티탭 괜히 이런 것도 선물해 줬다가 또 뭐야? 그 집에 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가전 말고 베스트셀러로 한번 가보자. 베스트셀러. 뭐야, 왜 공포부금이? UFC 모자 좋아 보이는데? 아, 좀 별로라나? 겁나 구린데. 영포티 전용 모자지, 저게? 그렇죠. 정확히 아시네. 우와! 이거 고압 핸드 헬드 이거 샤워 미쳤는데 이거? 야, 고양이 마우스패드 이거 좋아 보인다. 진짜 이런 걸 준다고? 오정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직접 산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60cm짜리. 오, 괜찮네. 와, 이쁘다. 이쁘다 이거. 이거 90cm짜리로 드릴게요. 예. 네. 요거 고양이 마우스패드. 이쁘다. 약간 꽝 같은 상품 아 꽝 같은 상금들도 조금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너무 해자야 지금. 아니 그렇잖아. 배민 쿠폰 3만원짜리 10개에다가 문상 10만원, 5만원, 3만원, 만원, 5천원 이거 뭐 거의 저 40만원에다가 아니 30만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선물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거나 뭐 입는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모르잖아 이거 그죠? 질 좋은 상품 좀 줄 수 없냐? 지방송 보는 시청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돈 아끼려고 태무해서 그러네. 강퇴할게요. 가볍게 무시할게. 이 방송 저기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애네 보니까 쟤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어코 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쪼는 맛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웃기고 나서 아 이거 무조건 저기 베라 아 이거 무조건 저 뭐 배민 3만 원짜리 그냥 받아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꽝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뽑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왜 저렇게 말을 해? 사람 힘 빠지게. 어? 텐트가 2만 원이라고. 야, 계란 보관하면 지린다. 먹는 거잖아요. 아니야. 계란 보관하면 상관없지. 계란을 주는 게 아니라 계란 보관함이잖아. 그리고 저 한국 사람들도 구매 많이 했네. 계란 보관함 드릴게요. 계란 보관함. 요런 거 좋다. 이런 게 안 걸리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고. 계란 보관함. 지금 넣은 상품들 다 실용적이에요. 졸라 실용적이에요. 베스트셀러야 다. 죄다 베스트셀러야. 이거 지린다. 접이식 제빙기 물병? 아, 이게 얼음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별로. 아니 뭐 속옷 같은 걸 선물해 줄 수도 없고. 이거 좋다. 안경 저거 하는 거. 초음파 세척기. Necklace put the bracelet inside. Turn on the power switch. Reschedule for 3 minutes. Using high frequency vibrations to continuously wash away dust and bacteria on the surface of objects automatically shut down. 요거 하자, 요거. 안경 쓰는 사람들 많잖아. 저 초음파 아니라고? 그냥 진동이라고? 근데 그 진동이 초음파잖아. 아 그러네. 좀 별론가 보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딱히 뭐 줄 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네. 별점 5점짜리 한번 봐볼까? 오, 졸라 실용적인 거 맞네. 5점짜리가 오히려 낫네. 효자손 뭐예요 저거? 나도 효자손 졸라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큰일로
수도 효자선. 아, 너무 싸가지고 내가 지금 일부러 저기 안 했는데. 어. 시원하게 잘 긁어주네요. 야, 이거 형 거도 주문 하나 해라. 효자선 하나 가자. 어. 약간 꽝 같은 상품으로 이런 것도 좀 넣어볼게요. 효자손. 예. 내 거랑 같이 좀 주문 좀 해줘. 어. 오, 이거 좋다. 비 오는 날 등산 등반을 위한 편한 통기성 버튼. 오, 비 올 때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어. 우비, 우비. 우비. 이거 드릴게요. 우비. 어. 이거 뭐야? 녹음기? 요즘같이 녹음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괜찮은데? 범죄 이용될 수 있으니까. 랄프야. 예? 뭔 말 같자는 소리야. 어, 뭔 범죄 이용이 돼. 아니, 야, 뭐 저기 뭐야, 주방용품 가위 선물해 주면 그거 범죄 이용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럼 생각보다 음질 괜찮다. 회의할 때 말 바꾸는 팀장 때문에 빡쳐서 샀습니다. 핸드폰 녹음은 좀 그렇고 볼펜이라 아무래도 아무도 눈치 못 채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음질 괜찮습니다. 배송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대박입니다. 어? 좋다, 이거. 이거 선물해드릴까요? 이거 괜찮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녹음 되긴 하지. 어. 오케이. 어. 녹음기. 어. 펜 녹음기. 어. 자, 다음은 수박 커터 슬라이서. 이거 좋아 보이네요. 어. 도착할 때쯤이면 수박 제철이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 배송 예정은 8월 10일에서 16일. 이 7일 이내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9월까지도 수박 먹는데. 어. 요것도 드릴게요. 어. 수박 커터. 수박 슬라이서. 수박 슬라이서. 이제 물건 하나만 더 추가하고 그러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한번 저 믿고 한번 써보실? 저 지금 한 3개월 이상 이거 쓰고 있는데 개 좋아요. 집에 핸드솝 요즘은 비누 안 쓰고 그 저거 쓰잖아요. 아이 깨끗해 막 이런 거. 이거 여기다 담아갖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 개 좋아, 진짜로. 난 내가 테무에서 산 거 중에 제일 좋았어, 이거는. 어. 지리긴 해, 이게. C타입으로 충전되고요. 여기 위에 그 지문 있잖아요. 누르면 거품 양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써봐서 좋다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해드릴게요. 예. 요거 진짜 좋아. 미치긴 했어, 이거. 어, 핸드 비누 디스펜서. 이건 나 쓰고 있어, 지금. 리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게 분리가 돼요. 열어. 열어가지고, 어, 그 아이 깨끗해 같은 거 리필용으로 이렇게 그 비닐에 감싸진 걸로 나오잖아요. 그 뭐라 그러냐? 리필용! 어, 리필용 그, 물비누 그거 갖다 그냥 담고 돌려. 어, 그러고 그냥 손 갖다 대면 징징징 나오는데 개지리긴 함, 진짜로. 배터리 개오래가고. 어,
그 이 밑에 센서가 있는데 손 갖다 대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와. 징징징 하면서. 저게 좋긴 해요. 없으면 불편해. 저거 잠금 기능 있어요? 잠금 기능은 없어. 아니 제가 저거 리필할 때 열태 계속 징징징. 아 맞아. 랄프가 충전할 때 자꾸 이게 단점은 있어. 뭐냐면은 이제 이거 열 때 위로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랄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컵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면은 손에 계속 징징징하면서 계속 나와. 그러면 안 돼. 그것만 유의해서 쓰시면 돼요. 좋긴 합니다. 예. 요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확률 한번 좀 정해볼게요. 오늘 진짜 상금 미쳤습니다. 100만원 넘어요. 예. 이거 상금을 조금 정해볼게요. 이거를 다른 것들, 좀 문상 5천원. 요런 식으로 조금 올려놓고, 손발톱 정리 키트. 이렇게 놓고, BBQ 황홀. 뭐 이렇게 그리고 문상 10,000원 요런 식으로 목선풍기 6배 7배 수저젓가락 세트. 근데 저거 되게 좋은 거긴 해. 저거 2만원 거의 2만 만 몇천원짜리 수저젓가락 한 벌에 계란보관함 요런 거 야무지게 올려야겠다. 효자선도 야무지게 올려야겠다. 우비 야무지게 올려드릴게요. 수박 슬라이스 야무지게 올려드릴게요. 핸드 비누 디스펜서 개같이 올려드릴게요. 예.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요쪽 라인만 들어가면 무조건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웃긴 분들, 당첨자분들. 당첨자분들은 요걸로 또 굴려가지고 할 거예요. 10분, 뭐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 아, 지금 영도 좀 많이 쌓여 있네요. 많이 쌓여 있고요. 자. 담배 한 대 안 피고 갈게요. 담배 한 대 안 피고 갈게요. 아니, 썸네일이 존나 웃긴 게 있네. 담배 한 대 안 피고 갈게요. 아, 한 대 안 피고 갈게요. 한 대만. 담배 한 대만. 진짜로. 죄송합니다. 예. 타이머 좀 켜주세요. 타이머 켜놓고 담배 피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1시간 3분으로 해놓고 갑시다. 아 아닌가 이거 1시간 1분 3초구나. 다시 예, 지금 미리 미리 지금 영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영도 지금 보내놓으셔도 괜찮아요. 차례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MLB 우산 받았어? 앵디긴 귀여워. 야, 우산 괜찮지? 나 그거 진짜 용이하게 썼어. 야방할 때 비 졸라 오는데 그 우산 커 진짜로. 아, 우산 짱짱하고 길어. 그리고 우산 그 등에다가 메고 다닐 수 있잖아. 그거 메고 다니면 약간 해동검도 다니는 느낌 살짝 나거든. 해동검도 스타일이야. 뭔지 알지?
오늘 굉장히 좋은 상품들, 상금들 많이 걸어놨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1분 됐을 때 시작을 할게요. 아니 내 몸뚱아리가 다 가려지니까 우산이 좋긴 했어 그거. 자, 하지만 오늘은 없습니다. 우산은 진행을 의자 받은 분은 올려놨어요 카페에다가.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제일 높은 상금이었죠? 네. 코트를 웃겨라. 3회차 1등 상금 클라우드백 의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백에서 준 거야. 풀셋으로. 저랑 같은 의자. 네. 강아지도 앉아있을 수 있게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다리 놓고 게임하나 보다. 자, 코트로 껴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영상부터. 오늘 여기서 끝내고, 네. 와도 되면 다시 연락줄게. 네, 됐습니다. 소장님, 갈게요. 야, 너 엔지니어라고 무시해? 오빠랑 이제, 이 어깨를 툭 치면서. 수고했어요. 갈게요. 네. 됐죠? 다시. 똑바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 너무 적당히 그러지 마세요.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개 씨! 네가 그럴 거면 나 직접 손으로 생각해, 개 씨! 어?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몰라. 나가서 얘기하자고. 야! 야! 이 새끼 미쳤네, 씨. 야, 씨. 브라질 닭이네. 목소리 진짜 두껍다. 얘네도 막 하이톤이 있고 그러네. 와. 크로마키 방이야? 미쳤다. 저런 연출이 되는구나. 오. 다음 거 안 나와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옵니다. 고릴라.
와, 근엄하다. 난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고릴라 볼 때만 느끼지만. 이제는 면역이 생겨가지고, 예.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안 웃어요. 똥 묻혔어? 된장 된장. 욕을 모르니까. 오. 교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시키 고전 영상이죠. 정우성. 정말 가슴으로 가슴으로 불러야 하는 민요는. 가슴으로 불러야 하는 민요는. 젓가락. 젓가락. 큰 배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배. 작은 배. 쉽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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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싸하네요. 네. 오, 이거, 표정이 웃겼어. 오케이, 자 일단 한 분 나왔고요. 예, 한 분 나왔고요. 이거 이거 웃길 이거 그냥 저기지 페이크 다큐 뭐 이런 건가? 그 뭐. 개그 프로그램 맞지? 선수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이거는 좀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토마토로 케첩을 만들 때도 미호기를 그만두지 않는 이 남성은 프로저블러 브라이언 펭키입니다. 항상 억울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그는 과일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공중으로 분해시키며 정신없이 입속으로 쑤셔 넣고 있는데요.
생감자나 가지를 씹어먹는 상남자스러움 때문인지 저글링 영상 하나가 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와 가지도 했어? 미쳤다 진짜 저글링 잘하시는구나 대박 이거 넘길게요 죄송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가 영도가 생기고 나서 아프리카 영도 생기고 나서 제가 진짜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오바 좀 보태고 진짜로 예, 좀 넘길게요 이건 진짜 좀 고전이라서 자 예. 시작 감스트 진짜 미쳤어 문 닫으면 안 돼서 토 안 못 가잖아 새끼야 인생 좆대기 하려고 그러네 씨. 아니 문 닫지 말라고 새끼야 술의 스트리밍이야? 취두부 아 취두부가 진짜 구역질 나긴 하지 저게 양념돼 있는 게 있고 회색이 있는데 저 회색 샀으면 진짜 구역질 날 거야 아니 진짜 취두부 장난 아니야 내가 먹어봐서 알아 오 임영웅? 마음이 드릉드릉합니다. 네. 뭐가 웃긴 거야? 드릉드릉. 임영웅님이 썼기 때문에 저 단어는 페미가 아니라 이제 저기 양지로 왔다고 봐야지. 임영웅님이 썼으면 인정이지. 임영웅님 페미 하겠냐? 오. 오! 내가 들었던 염소 목소리 중에 제일 우렁차네. 오, 쟤 뭐야. 오. 있어요, 지금. 뻥튀하시네, 뻥튀. 잠깐만요. 아니, 저분 왜 저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빵구 나와, 잠시만. 아무리 진짜 와, 이거 뻥튀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빵구 아우 냄새난다 마이크에서 냄새날라 그래요 햄비 찢으신 거 아니죠? 냄새난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똥방귀가 나가지고 더럽네 잠시만요 이랬을까 요소리 내가 지금 집을 찾은 택배기사님이 문을 두드리자 오 포메라니 아니야? 오 진짜 뭐야 아 진짜 오 진짜 야이게 맞네 어우 하찮어 어우 옹졸해 어우 옹졸한 저 입으로 야 이렇게 짖네 귀엽다 아유 귀여워 배그 가브리엘 오 잘한다 개 잘하는데 오 섹스하고 싶어 미안해 미안해 나 모르겠어 나 어떤 악마 있어 내 머리에 미안해 그 갑이 아니었어 방금 어떤 악마 죄송합니다 이래서 인방을 접으셨구나 확인 수박 오 수박으로 공예를 수박 공예 아이 귀여워 아이 이뻐 너 뭐해 아이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 내가 검사 일 말고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 네가 얘기했어? 아, 뭐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아, 이거 상경이 아니야? 맞죠 뭐
새끼 너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머리가 씨발 병신 됐네. 존나 놀랐어. 너 개새끼야 그냥. 개새끼들 그냥. 넌 더 살려야 돼. 존나를 살려야 돼. 웃기잖아. 안 웃겨 이거? 아니 안 웃겨? 헬로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거를 계속 보니까 웃긴 건데 나는. 안 웃겨? 그러면 상금 몰수할까요? 상금 몰수하겠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웃겼는데 시청자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상금 몰수하겠대. 구라고. 예, 저 이런 거. 아, 이제 나는 뭐 시청자분들이 웃긴 걸로 웃어야 되는 필요는 없잖아. 코트로 껴라잖아. 웃긴데 나는. 예, 다음 거. 이번에도 세아 거네. 살인마의 재판. 속성 봐. 기가 막히는데? 형 아직도 모르겠어. 아, 씨발년 진짜 개새끼가 이거 같은 새끼야.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요 너무 욕을 많이 한다. 아,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될 것 같아. 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건 좀 하지 마세요. 예. 타이타닉에다가 저거 폴가이즈 그금을 넣는 거는 좀 이걸 가지고 웃는 거는 약간. 세아야 너 미안한데 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 할머니 영상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인마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폴가이즈를 저 이상한 좀 반사회적인 거 아니야? 저 미친놈이네.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헬보이도 아니고 안 웃겨. 예, 이거는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예, 안 웃겨요.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공영방송의 오전 정보 프로그램에서 네.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화한 저런 사진을 저거는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뭔데? 무슨 뭔데? 네, 방송 사고가 난 겁니다. 아무래도 방송은 뭐야? 다음. 살이에요? 그것보다 하나 질문 하나 하려. 대화의 주도권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옳지 못해요. 그건 나 씨발새끼야. 야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이 무식한 년에 전화해가지고 개 같은 년 어디다 대고 욕짓거려. 이 씨발 목소리 할망구 목소리 나는 미친 개잡년아.
이 병신 같은 년이 새벽에 그냥 이방 쳐보면서 개 같은 년이 마음씨라도 착해야지 병신 같은 년아. 참 쓰레기 같은 년이네 이 휘발년이. 어, 내가 뭘 들은 거지? 비교적 최근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딥페이크 수사를 넣을게요. 이건 진짜로 문제가 있네. 이거는 예, 어, 비교적 최근이란 얘기하면 안 되지, 랄프야. 아, 진짜 싫어. 전현무 아저씨. 아, 이 좀 예. 야, 형님 솔직히 너 진짜 단톡 들어오고 싶지? 솔직히 말해봐라. 너 뭐야 이 네가 좋아하는 거야? 빨라! 단톡 들어오고 싶어? 아니 빨라면 아니 싫어 아니 걔가 이렇게 자,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님, 상호를 사주세요. 어? 저기, 트럼프 사주세요. 트럼프? 동생! 내 마음에! 슬렁!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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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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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렁!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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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모습이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기세로 해버리네, 챌린지를. 역시 강호동 선배님 정말 대단하시다. 예요 나오래요. 야쌍 에라티투쌍 내디가 노래 머튼 크루스 아폴레이션 인퀴즈 레드나르 에스시빈 고쌍 야쌍 이 새끼 맥디지고 저거 말하고 있는 건데 예 마 라이프 와일 그래서 수 아울간 아 저거 배틀크 저기 그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 산옥 개구슬 하고 해놓고 네 저 들어갈게요 한 다음에 예 아이디 좀 남겨주세요 갑자기 예 저 성대모사하는 그런 거네요 예 만두바 만두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만두가요. 시발 존나 웃겨. 병신 같은 새끼. 만두. 병신 새끼. 만두예요. 만두가 정말 큽니다. 너무 맛있다. 병신새. 만두. 끝난 적 있어요. 아, 친구가 같이 했었거든요. 어. 이놈의 자식아. 내가 오늘 가볍게 했니? 아우 묵지목에 깔란 말이야 야 자식아 나 자식이 말이야 야 죽어라 이 자식아 알았어 천재 개그맨. 예.
스시는 못 참지. 이제는 안 웃어요. 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안, 된, 안 된다. 밥이 좀 질수있나? 그럼 약간 죽밥처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 알겠습니다. 봐봐. 일명. 어, 영종자잖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영종자. 좋아. 형 봐봐. 가라고 잡아. 어, 이때 진짜 슬펐는데. 아, 세 번째? 아니 그런 패딩 나오면 사실 외양이 있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래요 밥을 먹고 할 때 찝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닦고 울어. 아 정말이야. 예. 그건 좀 아이디어 내는데 좀 들어봐요. 아 이거 정말 씨바 못해. 아 진짜 아이디어 내면 씨바 받아 들으면 되지. 씨바 아니 그 박찬희 선수 욕 못하는 새끼 어디 있어요. 지들이 그 뭐 어린 놈의 새끼라고. 네, 오케이. 아이 봤잖아요. 이거 이거를 하면은 어떡해요? 뭐예요? 네, 이거는 저기 제 쇼츠에도 있고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음성도네가 있어. 음성도네. 넘어가 죽었어. 네. 자, 평소 하늘을 향해 손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홈런 세리머니를 하시는데요. 혹시 그 의미가 경기 끝나고 족발 2인분. 누구야? 아, 개웃기네. 아, K-pop model sex machine. 어? K-pop 모델 섹스 머신 이런 말이요. 저는 원동에서 메이크업 좀 입는 새끼라니까요. 방금 입었다니까요. 메이크업 뭐 입는 새끼야? 나 옷이 모자 36만원짜리 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한데 오줌만이 5만원 한번 해봐요. 여보세요? 자 오줌머니에서 애플 레드 한정판 나왔죠. 이거 가격 80 얼마입니다. 그 죄송한데 집에 제일 비싼 신발 가져와요. 야 내 거 신발 신발 가져와봐. 야 내 거 신발 비싼 거 가져와봐. 야 신발 이 쓰레기 새끼야. 가져와봐. 미쳤나 이 새끼. 야 기다려라. 제일 비싼 신발. 예. 와 이 새끼 열받게 하네. 야 뭐 내가 뭐 현질 많이 하니까 뭐 나 전혀 뭐 안 뭐 안 신는 거 같지? 이게 비감이야 보여줄게. 야 가져와봐. 야 이거 거리 신발 이거 얼마짜리 보여 방송 이거? 어? 아니 방송 안 보고 있어요. 시키면 시켰다고 하는데 짱구 가족이야. 오. 오. 제발 빠져라. 나 뭐 꼴꼴 내고 있어. 정신 살 좀 빼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어, 어린이 만화에 나와서 안 될 장면 같아 왠지.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 잘랐는데 머리가 좀 이상한데. 머리가 아니라 두상이 뿡뿡이. 두상이 있다구나. 머리 간 밀었다. 다오 아니? 다오. 저기 미키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네? 선생님이랑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따로 만날 순 없어요. 왜 만날 수 없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은 제가 아, 어떤 분은요? 미안해요. 그동안 수고 많겠습니다. 저희 나가서 놀.
천도 구슬이다. 어 잠깐만. 뭐 이상한 천도 구슬이 왜 어? 잠깐만. 이거 저 천도 구슬이 쪼꼬우유. 진짜 개 뜨겁구나. 팔을 예술로 다 가시네. 저 유명한 유튜버잖아. 야, 좋은 말할 때 나와서 먹어. 너무 좋대요. 나 나도 평소에 좀 친절하게 대주면 안 돼? 아유, 알았어. 친절하겠습니다. 뭐? 천만이지. 야, 그건 안 돼. 야, 주식 잡아. 프레리 도그네. 큰일이야. 오케이. 블랙 컴뱃. 성낙중 선수 올라오실게요. 블랙 컴뱃 격투기 단체죠. 요즘 핫하죠. 오. 오, 안 물어? 어. 야, 히플 밈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이걸 가져왔어? 아, 히플 밈 재밌는 거 많은데 감이 좀 없으셨어? 넘어갈게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오라소리님. 여기까지.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 잘랐는데 머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봤던 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옥을 기다리겠지. 왜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두 배. 자꾸 한세어나가 노무현 강가세. 오,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시면. 예.
뭐야 이거 시끄럽기만 하고. 오 잘한다. 봤던 건데 왜 또 보내셨어요? 확인. 펀치하려고 했었네. 완전 씨박새끼네 이거. 개새끼고 구제역, 십제역, 족제역, 삼제역, 버러지 같은 병신 늘어진 불알같이 생긴 씨발새끼 이거. 이건 제가 했어요. 예, 네, 며칠 전에 했어요. 아이 너무 고전이야. 너무 고전. 콜센터 웃겼다. 봤던 거. 자, 제 차 보내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보내시면 그거 그대로 다 연속 그 순서대로 트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 박훈이 좋아하는 딸기만 사 드세요. 먹는다고. 마미도. 이제 약간 면역 생겨서 오지연님도 예,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엉덩이에 낀 지방살, 풀살 이런 것들 좀 느꼈는데 방장님은 돼지입니까? 웃는 게 약간 돼지 같은데요. 방장님 지금 당장 하늘을 보세요. 목 뒤에 빅맥 잡혀요 안 잡혀요? 목 뒤에 빅맥 잡혀요? 이런 빅맥년 방장님. 야 이 씨발. 야! 야 이 씨발년아! 빅맥년아!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년, 이런 불포화 지방, 에, 내장 지방.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더라고. 방장님. 왜요? 빨리 살을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하이 스파이스 같은 년. 뭐래? 아 씨발 나도 너무 웃긴다. 이런 나치버거 같은 년 어서 다
이제 넘어갈게요. 아, 이것도 웃기네. 이것도 웃기네. 또 봐도 웃기네. 또 봐도 웃기네. 자, 네 개인가요, 오늘? 네. 네, 지금 네 분 웃었어요. 예. 사람들을 로비화하려고 합니다. 억압받는 자라는 이미 다리 들어갑니다. 빨래? 국가는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뜻으로 뭐야?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인도 카스트제도의 낮은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고 가장 빨래 터. 여러 번 반복한 후 행복하다. 아, 재밌다 이거. 오리시아. 오, 잘하신다. 저게 엄청 데미지가 많이 나는구나. 장거한 그게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윈. 오 띠옴. 우리 다시 재배할게요. 아, 이건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자, 자 이거 봤던 거 넘어갈게요. 우리가 해산물이면 넌 민물고기야. 얼른 너 무로징어 앞으로. 안 팔린 무로징어 앞으로. 그 얼음 위에 있는 거 말고 던져져 있는 거야. 이상준 씨가 KBS에 처음 왔을 때 딱 보자마자 물터벙인 줄 알았어. 오 물터벙. 물터벙. 오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송영길 씨는 발 관리를 하시나요? 저도 딱히 안 합니다. 뭐 아, 각질 그래? 있고 뭐 그렇죠. 뭐. 아 그래요? 응. 그럼 송영길 씨는 발이 세기네. 삼각대롭게 말하시지. 얼굴도 못생기고 경험도 못한 네가 놀리니까 좀 그렇다. 오! 지졌다! 지졌어! 좋아! 영덕 털기 앞으로. 어, 이상준님 진짜 개콘 가더니 날라다니신다. 재밌는데 나는? 영덕 털기 앞으로? 시샬리 쪽 아니야? 어, 코브라, 코브라, 조심! 원피스를 몰라서. 오.
엄청 잘하시는 거구나. 진짜 잘 봐 먹었어.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를 못 사게 하는겨. 요새는 닭갈비 안 나. 닭갈비 나야지 쓴다고 맛있는데. 내가 닭새끼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사게 해서 내가 하나 잡았어. 야, 뒤에서 미친 거 이거 넌 이거? 어우, 너무 좋지? 강원도 할머니.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조졌네 이거. 저 사운드 밈이 저 할머니 거야? 대박. 오. 태풍 영향으로 독도에 못 가고 인산에 있어. 아 진짜로? 태풍 때문에 못 가대? 니네는 분위기 어때? 야 그럼 어떡해요? 야 독도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우리가 하는 사람들 니네 어때? 네 니네는 어떠냐고 물어보자. 첫 번째 아니 근데 그거요 우리는 지금 밖에 어떻게 들어서 안 가네요. 뮤직비디오 찍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날씨도 어때? 아 뮤직비디오를 그냥 찍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좋아. 니네 거기 날씨 어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나 같은 사람 있네. 저는 이제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21살입니다. 여기 왜 이러지? 누구한테 시발년이라고 한 거야? 그 듣기에 부작용 중에 코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원래 컸던 사람들이 큰 거지. 징역 선고되셨잖아 그지? 지금 깜빵이셔 진짜로. 진짜 깜빵이셔. 별명이 있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소문이 지금 나 있거든요. 전 처음 들었어요. 프로그램 하시는 분 맞죠? 아. 순간 지금 지원해서 댓글로 쓰려고 하신 건 아니죠? 그 황철수님 참 기구하시다. 나중에 저 출소하실 때 몸 어떻게 됐는지 그거 찍어갖고 올리면 좀 조회 잘 나오겠다. 어? 외국인인가? 아, 살람 알레이쿰. 사장님. 예. 뭐 드릴까? 김성원님. 어려워 보여. 예? 사장님 어려워 보여.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손님이 왔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나이보다는 좀 어려 보이죠? 몰라? 예? 얼리 보여. 얼리 보여 있어요? 올리브유. 얼리 여기 있네. 얼리 보여. 이렇게 마스크는 못 잡아들어. 뭐가 기분 좋다고 실실 쪼개고 있어? 아니 김오지? 고객님 옷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큰 사이즈로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 안 받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옷이 작으시다니까 큰 걸로 갖다 드린다고요 제가. 아니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이 작으시다고요 사이즈가. 아이고 어떠해? 어떠 경비로? 다음. 저때 웃겼는데 지금은 안 웃겨요. 기관총으로 맞아도 끌떡없는
수력 15만 수노보다 강한 에너지 바로 달파기한 전투력 180 변태할매 보다 강한 한 손으로 손쉽게 달파기한 전투력 322 멘토마 피크로 보다 강한 혼신의 일격으로 지구 파괴가 가능한 전투력 18,000 대지파 보다 강한 한 손가락으로 행성을 부시는 전투력 53만 를 뛰어넘는 태양급 함성을 부시는 전투력 1억 5천의 소사이언 5고 보다 강한 태양계 파괴 쌉가는 전투력 9억 8천 전래세기 를 뛰어넘는 전투력 300억 초사이언 3 보다 강한 전투력 4,750억 은하 파괴 쌉가는 베지트 보다 강한 전투력 1의 1회? 뛰어넘는 전투력 19의 슈퍼사이언 블록 개왕건 20배 를 악성하는 추정전 투력 제조 30배 외계인 성인 를 살인범을 뛰어넘어 멀티잡고 폭발 떨려와 아무튼도 이 새끼한테 상처나 못 내고 존재 자체가 말소돼. 이래서 드래곤볼이 망했어. 마지막에 나온 애가 진짜로 그 전황인가? 제가 손오공이랑 우호적인 친구 관계여가지고 가능한 거, 저기 지구가 안 날아가고 저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손오공이 약간 그 꼬봉 역할이야. 전황한테는. 여러분 이 새끼 웃기면 저 진짜 100만원 쏩니다. 이 새끼야 진짜로 하늘 신개명 새끼 못하면 저 방송 적겠습니다. 잠깐만 야 반칙이지 이것도 저 반칙이지 뭐야 반칙이... 뭐가 반칙이야 그런 거 좀 하지마. 얼마면 돼? 정신 차려 병신아. 여기서 돈으로 돌이랑 놀 수는 있어도 정보를 살 수는 없어. 아니 내가 돌이나 밀고 자라 보여? 전혀. 넌 여기 꼭두각시들처럼 깜찍하지도 않잖아. 족같은 남창이 더 어울리지. 아이 씨발 개 족같은 년을 봤나. 아니 욕을 너무 하는데 게임 캐릭터가 저래도 되는 거야? 욕을 너무 심하게 하네. 사이버펑크 재밌겠고. 아저씨, 영상이 먼저 시켜. 영상아? 네? 불러주세요. 네. 웬그막은 그때 그 감성이긴 한데 지금 코 때는 뭔가 이게 약간 좀 시간 관계상 좀 넘길게요. 이거 뭐 예, 봤던 거기도 하고 예, 저 연기니까. 이게 기세로 웃기는 약간 천재 호소인이야. 제가 급해서 그런데 입금 걸려주시면 안 돼요? 예. 하긴. He told me that I was ugly and fat and that I was a bitch. Who would do such stupidity? I don't know. What's his name? What's his name? I don't know his name. Oh my. Is that your real hell? You just said that. What? You just said that. 저런 상황에서도 방송을 또 이어나가는 게 참, 잘 되셨으면 좋겠네. 한 대. 잡세요!
경찰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선배님 무시하시죠. 저런 애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아씨 끝이 한 거 같은데. 또 없어요! 아이 끝이야! 아 끝이야! 이거 뒤에서 터지는 거. 나 웃긴데. 바로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유명섭이 있네요. 유명섭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옵니다. 예? What do you want? Who you are? 겨드르 들어 마이. No problem. No problem.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 돼요. 도커. 예? 아, 어그저는 바이오니 토스는 메카니 토스예요. 메카니카세요. 아, 메카니기 뭡니까? 이게? 아니 메카니. 이 분해점을 외우는 게 아니 그 단축점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서치하세요. 팔리노메입니까? 서치가 뭐예요? 아니 서플이 아까 그거. 웃기네. 자, 오케이.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내가 몇 번 웃었죠? 네 번. 네 번. 아, 좀 아쉽네. 묻힌 거 없어요. 제가 다 틀어드렸고요. 새로 고침도 다 했고요. 차례대로 제가 틀어드렸기 때문에 놓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약간 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영상이 나오지 않던 영상은 딱 하나 있었어요. 30개 쏘신 분, 한 분이 그게 재생을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 못 틀게 돼 있는 락 걸어져 있는 그런 영상인가 봅니다. 오늘 약간 약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네 번 웃었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건 뭐 상금 추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추첨. 자 오늘 배민 쿠폰 3만원짜리 10장 그리고 문상 5천원 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항상 들어있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상금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금 추첨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닉네임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닉네임 좀 적어주세요. 일단 제일 높은 거는 뭐 역시 문상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일단 10장이나 있기 때문에 배민 쿠폰 10장이면은
나쁘지 않다. 네, 오늘 뭐 상금 많습니다. 고양이 마우스패드, 계란 보관함, 효자손, 우비, 펜 녹음기, 수박 슬라이서, 핸드 비누 디스펜서. 네? 자, 닉네임 적어주셨고요. 오늘 코웃 당첨자 네 분, 오늘 이슈님, 세하님, 자기님, 모모님, 이 네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기님, 모모님, 이게 순번이 뒤로 가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뒤로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순번적으로, 아, 세아가 또 첫바따로, 예, 앞에서 조금 구린 것들이 나오면 뒤로 갈수록 좋거든요. 자, 네 분의 상금 추첨 순서 떴습니다. 세하님이 1번이고요, 모모님이 2번이고요, 오늘이슈님이 3번이고요, 자기님이 4번입니다. 자, 그럼 세하님의 운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웃 그래도 역대급으로 진짜 많은 그 웃음을 줬는데 오늘 약간은 불쾌한 영상도 조금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쨌건 가봅니다. 가보자. 자, 세하님의 운명은, 오! 수박 슬라이서가, 아유, 수박 슬라이서가 나왔어요. 링크 좀 주세요. 예, 테무 수박 슬라이서. 예, 테무 수박 슬라이서가 떴거든요. 예, 요거, 요 제품인데,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수박을, 예, 먹을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수박 슬라이서. 채팅창에 아니, 개래. 아, 수박을 사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 수박 슬라이서 잘 받아가시고 요거 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분 가볼게요. 다음 분이 모모님이에요. 자, 모모님 가보겠습니다. 모모님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일 피하고 싶은 거. 효자손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왜 효자손이 안 뜨니? 효자로 하시면 안 되고 등글기. 예,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요거만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예, 요게 그래도 잘 긁힌다고 합니다. 예, 요게 안 나왔으면 합니다. 등글게. 예. 자, 등글게 잘 피해가게. 아니, 손이 너무 옹졸해. 저 피해가길 바라면서. 자, 가봅시다. 등글게만 나오지 말아라. 태모산 등글게 피해 가보자.
자, 아니 주작 아니야. 주작 절대 아니야. 이건 주작 해본 적이 없어. 아무튼 자 효자손 등글게 당첨이 되셨고 갖고 싶으신 색상 있으시면 저한테 쪽지로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네 가지 색상 있네요. 빨간색, 녹색, 검은색, 파란색 있고요. 자 효자손 자 효자손 빼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손 빼고 자 다음 차례 우리 오늘 이슈님 가볼게요. 오늘 이슈님. 오늘 이슈님 가장 갖기 싫은 상품이 어떤 상품일까요? 오늘 이슈님 계란보가남이요. 아 계란보가남 아 계란보가남이 나왔죠. 아까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던 게 바로 요 계란보가남인데 요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 계란보가남 요거 꼭 안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보가남을 피해볼게요. 가봅시다! 계란보가남만 피하면 돼! 계란보가남만 나오지 마라! 좋아, 좋아, 좋아! 배민 쿠폰! 아, 까비! 핸드비누 디스펜서가 나왔어요. 아, 아쉽다. 욕실용품 이 핸드비누 디스펜서 예 근데 저것도 쓰고 있고 이거 좋긴 해요 예, 예. 아무튼 예 받기 싫으신 분도 쪽지 거부하셔도 됩니다. 쪽지 보내주세요. 안 보내셔도 돼요. 예 보내주세요. 주소랑 이름이랑 연락처. 자 이제 마지막 분 자 자기님이에요. 자기님 자기님 가볼게요. 자기님 피하고 싶으신 거 뭐 있으세요? 자기님 피하고 싶으신 거 우비가 아까 봤던 게 예 이거였죠. 이 우비 중에 자 이거 손까지 손까지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식관. 자 요거 피하길 바라면서 핸드비누 디스펜서 빼고요 가볼게요. 우비만 피하자. 우비만 피하자. 우비만 피해서 우비 피해서 베라 베밀 베마커터. 아 손발톱 정리 키트가 나왔어요. 아니 오늘 상금이 다 합쳐도 2만 원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 그러니까 손발톱 정리 키트 이거 아니 뭐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요게 지금 나왔어요. 예. 네, 요거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유용하긴 합니다. 집에 뭐 손톱깎이나 발톱깎이 이렇게 녹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요겁니다. 요거 예 요게 당첨이 되셨고 자 상품 원하시는 분들은 쪽지를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코 너무 아쉽다 그죠? 예 너무 아쉬워요. 그 네 분 중에서 한 분만 더 랄프야 이건 네가 좀 진행 좀 해줘. 일로 와봐봐. 뽑기 한 번 더 해갖고 네 분 중에서 한 분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분 한 분만 해갖고 돌려. 돌려서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해드릴게요.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와 나 똥이 너무 마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주면 되죠? 오케이. 지금 똥을 싸고 오신다니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분께 배민 3만원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썼고요. 썼고 당첨 순위 마지막 갑니다. 자 갑니다. 아니요 여기서 이제 핀볼 이거 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한테 배민 쿠폰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오,
현재 오늘 이슈님이 가장 느려요 지금. 여기 중간에 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어? 자! 어! 밀면서! 아! 위너는 오늘 이슈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슈님 그 쪽지로 예, 배민 3만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단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당첨되는 상품 받기 싫으신 분들은 쪽지를 안 보내시면 돼요. 예, 안 보내시면 되고,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쪽지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비가 아니라, 예, 배민 쿠폰 주는 것 같아요. 아, 룰렛 돌리라고 하라고요? 아, 룰렛이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돌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케이, 그럼 오늘의 이슈니까 한 번 더 돌릴게요. 손발톱 이거 당첨됐으니까 빼고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갑니다. 슛! 지금! 목 선풍기 세트 이거 굉장히 실용성 질입니다. 예. 아 진짜로 꿀템이에요. 이거 이제 쳐볼게요. 예. 목 선풍기 있어도 안 쓴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28,300원이에요 예? 차단을 한다. 아니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자, 리뷰 볼게요. 리뷰. 운동하시는 어머니 사드렸어요. 어르신 분들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간단하고 쉬운 제품입니다. 타 제품과 달리 바람 나오는 곳이마다 만족도도 높고요. 예,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아침에 러닝이나 예,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폭탄이라고요, 이게? 전자파 때문에 안 좋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죠? 이 구매하신 분들은 뭐 바본가요 여기 이분들은? 아니 제가 그래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 택배 기사 목 선풍기 이거 예 기사를 봤는데요. 한진 택배에서 택배 기사에게 예 목걸이 선풍기 지급 보세요. 예? 보세요. 만 명한테 지금 했다잖아요. 아, 재고떨이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받으실 거면은 주소랑 성함 연락처 보내주세요. 네. 제품이 근데 리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게. 예. 안 받을 거면은 보내지 말아주시고요. 어차피 쓰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은,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가 뭐에서 뭐하다, 뭐가 뭐에서 뭐하다. 그러면은, 컴퓨터도, 예, 시력 나빠지니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어폰도 청력 안 좋아지니까 끼면 안 되고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있으면 어떻게든 쓰게 됩니다. 부모님 선물로 드리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이거 선물 받아도 안 쓴다. 이거 너 써라 하고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묻힌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봐요 묻힌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니까 다 봤네 확실히. 어, 싹 다 봤네. 효자손 6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어, 어, 전부 다 봤네. 목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렇죠. 목은 이제 거치대고, 그 옆에 그 구멍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써보진 않았으나. 오늘 대박적인 우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원탑이었던 요거 요거, 문상 10만원이 아니었나. 예. 10만원, 그 2등이 한 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BBQ 황홀 거의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하죠. 베라커터 패밀리도 마찬가지고. 목선풍기는 중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3만원 정도 하니까 이게. 겨털깎기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예. 배민 쿠폰 3만원이 10개나 있는데 여기에 안 걸리는 게. 보세요. 10개면은 확률이 1.18이니까 1.18이 10개면 몇 퍼죠? 거의 12%예요. 예. 확률이 에바라고요? 양평님은 오늘 참여를 하셨나요? 참여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확률이 에바라고요? 확률이 에바여서 참여를 안 하셨나 보다. 그죠? 이 정도면은 저는 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그 모바일 게임 가챠 같은 경우 확률 보세요. 0.06% 뭐 0.1% 이런데 해자죠. 이 정도면. 그쵸. 해자죠. 안 좋은 거 걸릴 확률보다 좋은 거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 키보드. 어, 요 키보드도 이제 곧 있으면 그 저거나 선풍기 났어요. 목선풍기. 아, 또 나왔어? 또? 아니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목선풍기. 아, 그러니까 한 명 저기 다시 뽑았다며. 네, 오늘 이슈님 걸려가지고. 어. 목선풍기 걸렸어요. 야, 저게 내가 너무 돌려가지고 안 걸리게 나는 건가? 아니 근데 확률, 아닌데? 확률을 보면은 보세요. 배민 이거 10개죠? 어. 이거 12%, 그리고 문상 5천원 11%, 문상 1만원 11%, 나머지가 이제 1% 1%대 이런 거 다 합치면 보면은 한 10%, 그래서 한 30% 40% 되는 것 같은데. 아이 죄송하네. 만족스럽대요. 오늘 아니, 괜히 죄송해. 아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매회 할 때마다 그래도 뭐 적어도 한 20만 원 이상은 항상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나만 너무 이득 본 것 같네요. 예. 어 괜히 좀 그러네. 조금 씁쓸하네.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어. 뭐 이런 날도 있겠죠. 아니 나는 그냥 좀 이거 저 주말에 일요일은 좀 시원하게 좀 베푼다는 의미로 이제 하는 건데 다음 주는 조금 더 해자롭게 해 볼게요. 예, 좀 더 해자롭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가 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예. 괜히 이런 거 나왔다고 저거 주작이다고 막 하면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운이 진짜 운이야. 운빨이야, 운빨. 왜냐면은 운빨 존망 게임인 게 뭐냐면 저번에는 첫 바따로 의자 걸고 제일 비싼 의자 걸고 해야 돼. 첫 바따로 돌린 날에 그 의자가 됐어요. 예. 한 20개인가 놓고 처음에 돌렸던 사람이 바로 의자 나와 버렸잖아. 그래 가지고 뒷사람들 엄청 탄식을 했잖아. 어. 아, 한번 확 비우고 나니까 좋네. 나 지금 방토 조금만 더 주라. 방토 좀 먹으면서 잠깐 소통하고 그러고 나서 오슈하고 오늘 미스테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테리 있고요. 예. 근데 코옷이 좀 약했지만 상금 뽑을 때 좀 난 재밌었던 것 같아.
효자손만 안 나오길 바랄게요 하고 돌렸는데 젠장할 효자손이 나와가지고 예.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 저 그 사태 있잖아 큐텐 사태 그 티몬이랑 어디였지? 티메프 상 사태 때문에 큐텐에서 이거 나랑 같은 키보드 요거 10개 주문을 넣어놨는데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아갖고 내가 빼버렸어요. 예, 조금 저 기다려주세요. 지금 오고 있어요. 다시 시켰어? 예, 네, 다른 데 시켰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 키보드 10개로 할게요. 5개. 두 번만님 감사합니다. 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키보드가 그렇게 비싼 키보드가 아니에요. 예, 저 되게 그냥 소리가 좋다 그래갖고 저도 원래 이거 걸 생각이 없었는데 독거미 키보드? 독거미 키보드 한 4만원 정도 하는 키보드인데 이거를 다 다른 거 한성이랑 저 뭐냐 레이저 뭐 저 어디냐 로지텍 그리고 저 아 거기 이름 뭐였지? 레오폴드 아니 레오폴드 말고 바밀로 다 정리했어 14만원 18만원대 하는 그 키보드들 싹 다 정리해버리고 얘 하나로만 가고 있어 그만큼 너무 잘 만들어갖고 예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런 거 상금으로 걸어도 괜찮지 않냐 그래가지고 상금으로 걸었습니다 저도 이거 두 개 있어요 지금 안방에도 하나 놓고 이거 여기서 하나 놓고 그러고 쓰고 있어요 독거미 좋긴 해 그래서 이거를 10개를 주문을 해갖고 한 30만원 주문해갖고 그걸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큐텐 사태가 터져갖고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 샀다고 합니다 근데 간지는 이게 영문 각인이 이뻐. 밑에 미음, 니은, 이응, 시옷, 히읗 이거 있으면은 안 이뻐. 영문 각인이 이뻐. 그게 그 키보드계 간지야. 한글 각인 돼 있는 거는 이제 좀 컴퓨터 다루는 게 약간 미숙한 사람들? 이게 제가 쓰는 게 몇 암페어냐면은 5000암페어 2.4기가 저거 그거 있고 그 뭐냐 리시버 무선 리시버 있고 그리고 지금 조명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예. LED 있고 비밀번호 조합할 때 한글 각인 있는 게 쓰는 게 좋다고? 안 외웠어? 눈 감고 이거 뭐 안녕하세요 못 쳐? 안녕하세요? 가능하잖아. 키캔만 따로 사서 이걸 보고 치는 사람 있어? 아 나는 컴퓨터 학원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 나 때는. 애기들 이제 저 컴퓨터 쪽 이쪽이 유망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다 집에서 보냈어.